안녕하십니까. 대구등학교 투수 이로운이라고 합니다. 베이스볼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네, 들어봤습니다. 원래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팀 전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제 스스로도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독님, 코치님께서는 야구 잘한다고 막 행동하지 말고 야구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 성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다.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땐 부담됐었는데 이제 마운드 올라가서 공 몇 개 던지다 보면 긴장 풀리고 하면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전력으로 던지면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코치님들이나 가족께서 그냥 고등학교 야구가 끝이 아니니까 더 발전하려면 네가 이런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순간도 이겨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유튜브에 뜨면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서현원 선수랑 그리고 박시원 선수. 서현원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고 시원이는 요즘 친했던 친구여가지고 챙겨보고 있습니다. 현원이는 슬라이더가 엄청 좋은데 보고 배울 게 될 것 같아서 경기도 자주 봅니다. 각도 큰데 스피드도 빠른, 많이 던져도 타자들한테 잘 맞지 않는 그런 공인 것 같습니다. 네, 7살 때부터 했습니다.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프로야구 경기를 보고 프로야구 선수들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빠랑 같이 캐치볼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리틀 그 감독님이 보시고 야구하자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. 네. 시민야구장 앞에서 용품 하고 있습니다. 중학교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는데 투수랑 타자만 같이 하는 적당히 하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스피드도 많이 올라왔고 변화구 던지는 능력이나 그런 게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. 빠른 공에 맞는 제구력과 커브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. 야구 오래 하는 거 저 스스로 믿고 던진 것 같습니다. 웨이트하고 그냥 순발력 운동하니까 된 것 같습니다. 단거리 뛰는 거랑 사다리 타기랑 대구고에서 하는 동계훈련이 있는데 그런 걸 많이 하면 순발력이... 네, 지금 최고 150 나왔습니다. 공식은 149 나왔습니다. 평균 44, 45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내년에 153까지는 던져보고 싶습니다. 구속만 빠르고 제구가 없으면 또 시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구속을 올리기보다는 구위랑 제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단체로 피칭할 때도 그렇고 야간에 망에다가 포인트 딱 걸어놓고 던지고 잘 들어갔을 때 그 손 감각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슬라이더랑 체인지업 던집니다. 커브는 120 초반에서 110 후반대로 나오는데 각이 크고 좀 특이한 점이 다른 친구들은 그냥 커브 던지는데 저는 너클 커브를 던져서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슬라이더는 최고 한 140까지 나오는데 많이 휘는 슬라이더보다는 살짝 꺾인 직구처럼 오다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빠른 슬라이더입니다. 서클 체인지업인데 우타자한테는 잘 안 쓰고 좌타자한테 유리할 때 많이 씁니다. 커브입니다.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제구 말고 코너를 확실하게 찌를 수 있는 투수가 되고 싶고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쓰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. 팀에서 피칭할 때 하고 라이브 할 때 포수가 그냥 이렇게 글러브 대줄 때 제가 조금씩 조정해가지고 대달라고 하면 그런 데 딱 맞춰서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몇 개 해서 한 개라도 들어가면 그 한 개를 딱 던진 손 감각을 익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점프 훈련이랑 메디슨 볼 던지는 운동 주로 합니다. 지면 반발력도 그렇고 좋은 점이 많다고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빼야 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웨이트를 통해서 이걸 근력으로 만든다면 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평균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빼고 있습니다. 운동 안 하고 그냥 살만 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근육도 같이 빠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해서 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KT 간 박영현 선수 펄스윙을 이번에 짧게 바꾸면서 타자 타이밍도 뺐고 이 디세션 동작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. 바깥쪽 제구하는 거랑 좌타자한테 체인지업 구사하는 거랑 타자들한테 그냥 자신 있게 자기 공 던지는 거. 일단 마운드에서 자신감이 엄청나 보입니다. 그래도 아직 그 선배들보다는 아직 덜한 것 같습니다. 유신고랑 경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같은 회에 던지진 않았습니다. 그냥 와, 박영현이다.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었어가지고 롤모델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롤모델을 둬서 그냥 그 사람을 따라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스스로 연구하고 하는 게 더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진짜 그 아까 말했던 선배들 정도로 마운드에서 자신감 넘치게 자기 공 던지고 빚고 맡기는 투수인 것 같습니다. 정훈이도 자기만의 특이한 폼에서 나오는 빠른 공과 묵직한 구위와 변화구 제구도 좋아서 카운트도 잘 잡고 완급 조절을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럭키 듀오 이로운의 운이랑 김정훈의 운이랑 운 이걸 해가지고 강릉고의 김세민 선수 컨택도 좋고 중심 타선이라서 파워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신중하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진짜 팀이 이까지 어렵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힘을 내보자
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제 대회도 아니고 형들 시즌이었는데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고등학교 때까지는 투타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포지션 원래 3루수 봤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수비는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배팅만 치고 투수 훈련하고 있습니다. 좋은 컨택과 좋은 성공 아닌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때 어린 마음에 막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야구하고 하면은 하기 싫고 그래서 막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은데 그걸 이겨내면서 점점 발전한 것 같습니다. 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뭘 하든 사람들은 어떤 걸 하든 다 힘들 것 같고 또 힘든 걸 이겨내면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그만큼 따르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다시 야구 열심히 해볼 것 같습니다. 지금은 KT팬입니다. 창단했을 때부터 위즈라는 그냥 마법사 그런 것도 좀 예쁘고 신생팀 쪽에 들어가 있는데 벌써 막 성적 내고 그런 거 보면 대단하다고 느낀 팀인 것 같습니다. 베테랑과 신구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취미는 게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집에 만화책으로 있습니다. 당연히 히로. 그냥 마운드에서 못 던지든 잘 던지든 항상 잘 던지지만 그냥 항상 긍정적이게 항상 밝게 그냥 야구를 즐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60-70% 저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잘 던지려고 해도 타자들한테 막 맞고 이러고 하면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보다는 팀을 우선으로 해서 제가 잘 던지면 어쨌든 팀이 이길 수 있는 거니까 팀이 이기는 야구를 하고 제가 공이 빠르다고 그냥 제구는 버리고 공만 빠르게 던진다기보다는 제구랑 구위를 더 높여서 완상형 투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